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오만과 편견 1부 18장 엘리자베스는 네더필드의 응접실로 들어가자마자 붉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 틈에서 위컴을 찾았다. 결국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가 무도회에 오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닌데도 반드시 그를 만나리라는 확신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고 그날 저녁 중으로 아직 전부 넘어오지 않은 위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리라 각오하면서 한껏 쾌활한 기분으로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문득 빅리가 다시의 기분이 나쁠까봐 장교들을 초대하면서 일부러 위컴을 빼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일었다. 혹여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인 데니 씨의 말에 따르면 그가 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리디아가 애가 타서 묻자 데니 씨는 위컴에게 볼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전날 런던에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여기 계신 어느 신사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하필 지금 런던에 갈 만큼 급한 볼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디아는 못 알아들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말뜻을 알아차렸다. 위컴이 오지 않은 이유가 애초에 추측과 다르다 해도 다시 때문인 것만큼은 확실했기 때문에 그를 못 보리라는 사실에 실망하자마자 다시를 향한 온갖 불쾌한 감정이 더욱 강렬해졌다. 이 때문에 얼마 후 직접 다가와서 정중하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다하시에게 예의상 답례 인사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다하시에게 관심과 관용과 인내를 베푸는 것은 위컴에 대한 모욕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기분 나쁘다는 듯 그를 외면해버렸다. 이런 불쾌한 기분은 빅리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가 맹목적으로 다하시를 좋아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는 화만 내고 있을 성격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만 기다리며 고대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됐다고 해서 내내 불쾌한 기분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일주일 만에 만난 샬럿 루커스에게 속상한 속내를 다 털어놓자 이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화제를 바꿔 샬럿에게 콜린스의 기이한 언행을 자세히 들려주고 잘 살펴보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처음 두 곡의 춤을 마치고 나자 다시 괴로워졌다. 콜린스와 춘 춤은 그야말로 굴욕이었다. 그는 서툰 춤솜씨의 무게만 잡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변명만 늘어놓았으며 자꾸 동작이 틀리는데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에 안 드는 짝과 두 곡의 춤을 추는 동안 당할 수 있는 온갖 창피함과 비참함을 고스란히 경험했다. 그에게서 벗어나는 순간은 그야말로 황홀 그 자체였다. 다음 춤은 어느 장교와 추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사람과 위컴에 대해 대화하면서 대부분이 위컴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렇게 그 장교와 춤을 다 추고 난 뒤 샬럿에게 돌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다하시가 다가와 춤을 신청했다. 엘리자베스는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얼떨결에 그의 청에 응하고 말았다. 다하시는 곧 자리를 떴고 엘리자베스는 침착하지 못했던 자신의 대응 때문에 괴로워했다. 샬럿이 위로에 나섰다. 알고 보면 괜찮은 분일 수도 있어. 세상에 맙소사, 그거야말로 최악의 불행일걸?
싫어하기로 작심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괜찮은 사람이라니. 그런 악담일랑 말아줘. 그러자 춤이 다시 시작되고 다아씨가 춤을 추기 위해 다가오자 샬럿은 귓속말로 바보처럼 위컴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보다 10배는 잘난 신사분에게 기분 나쁜 티를 내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춤 대열로 가서 자기 자리에 섰다. 그런데 그녀는 다아씨와 마주보고 설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생긴 품위에 몹시 놀랐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똑같은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두 곡의 춤이 끝날 때까지도 그런 침묵이 지속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먼저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지만 문득 말수 적은 다아씨의 입을 열게 하는 게 그에 대한 더 큰 벌이 아닐까 싶어 춤을 화제로 가벼운 질문을 던졌다. 그가 대답했고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엘리자베스가 다시 말을 걸었다. 이제 다아씨 씨께서 말할 차례랍니다. 제가 춤에 대해 말했으니 다아씨 씨는 이 무도회장의 크기라든가 춤추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셔야죠. 다아씨는 슬며시 웃으며 무슨 말이든 그녀가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만 대답하면 돼요. 머지않아 제가 공공 무도회보다 개인이 연 무도회가 훨씬 즐겁다고 말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베넷 양은 춤출 때 규칙에 따라 이야기하십니까? 가끔은요. 아시다시피 몇 마디라도 말을 해야 하니까요. 반 시간 동안 함께 춤을 추면서 내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대화를 짜놓는 게 좋겠죠. 지금의 대화는 베넷 양의 기분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제게 맞춰주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둘 다요. 엘리자베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전 늘 우리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둘 다 사교성도 없고 말수도 적어서 무도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명언처럼 대대로 전해 내려줄 정도의 대단한 말을 할 셈이 아니라면 좀처럼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베넷 양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아씨가 말했다. 제 성격과도 얼마나 비슷한지도 말하기 어렵고요. 베넷 양은 보나마나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제가 저 자신을 판단할 수는 없죠.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춤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춤을 다 추고 나자 다아씨가 엘리자베스에게 자매들과 함께 메리턴에 자주 가는지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한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지난번 메리턴에서 다아씨 씨를 만났을 때 우리 자매들은 마침 처음 보는 신사분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우면서 다아씨는 더욱 오만해 보였지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마음이 약한 것을 자책하면서도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었다. 마침내 다아씨가 억지로 말했다. 위컴 씨는 유쾌한 언행을 타고나 친구를 잘 사귀죠. 하지만 그렇게 사귄 친구와 그만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다아씨 씨와의 우정은 깨져버렸죠.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대답했다. 그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해야 할 테고요. 다아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화제를 돌리고 싶은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윌리엄 루커스 경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이 서 있는 대열을 통과해 반대편으로 가려다가 다아씨를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춘 모양이었다. 윌리엄 경은 고개를 숙여 최상의 예를 갖춘 뒤 다아씨의 춤솜씨와 춤 상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다하시 씨, 정말 더없이 보기 좋습니다. 보기 드문 빼어난 춤이었답니다. 최상류층 분답습니다. 그렇지만 외람된 말씀이오나 아름다운 파트너께서도 그 못지않게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쁨을 누리길 바랄 뿐입니다. 특히 친애하는 일라이자 양, 빅리와 제인을 흘낏 바라보면서 바라마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말이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럽겠습니까? 다하시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나가 씨와의 황홀한 대화를 가로막는 걸 달가워하시지 않을 테고 아가씨의 반짝이는 눈도 저를 나무라는군요. 마지막 말은 다하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윌리엄 경이 친구 빅리를 빗대어 던진 말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다하시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빅리와 제인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쪽을 바라봤다. 그러나 곧 마음이 진정됐는지 엘리자베스를 쳐다보고 말했다. 윌리엄 경이 방해하는 바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무도회장에서 우리처럼 서로 말을 안 하는 커플도 없을 텐데 윌리엄 경이 무슨 수로 우리를 방해했겠어요? 벌써 두세 가지 화제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책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다하시가 웃으면서 말했다. 책이요? 아, 싫어요. 보나마나 같은 책을 읽었을 리 없고 소감이 같을 리도 없을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이군요. 하지만 진짜 그렇다면 적어도 화제가 부족할 걱정은 없을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싫어요. 전 무도회장에서 책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뿐이라서요. 이런 곳에서는 언제나 지금 당장의 일에만 열중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가 미심쩍은 듯 물었다. 네, 언제나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얼떨결에 대답한 뒤 느닷없이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다른 생각이 무엇인지 이내 드러났다. 다하시 씨께서 일전에 본인은 좀처럼 용서를 하지 않고 한번 화가 나면 달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렇다면 화를 내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하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편견에 눈이 머는 일도 결코 없겠네요. 없기를 바라죠.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음에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겠군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다하시 씨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최대한 심각해 보이지 않도록 말했다.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려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 중인가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혀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극과 극이라서 몹시 당혹스러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하시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제 성격을 파악하려고 하진 말아주십시오. 그러는 건 우리 두 사람 어느 쪽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하지만 지금 다하시 씨를 파악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다시는 베넨 양의 즐거움을 막지 않겠습니다. 다하시가 차갑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춤을 한 곡 더 춘 뒤 말없이 헤어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기분이 나빴다. 다하시는 마음속으로 엘리자베스를 꽤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내 그녀를 용서했고 그의 모든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빅리 양이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서 예의를 차린 후
경멸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런 일라이자 양, 조지 위컴을 꽤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요? 언니분이 저한테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어찌나 질문을 많이 하던지. 알고 보니 그 청년이 일라이자 양에게 다른 얘긴 다 했으면서 자기가 돌아가신 다하시 씨의 집사였던 위컴 씨의 아들이란 말은 빼먹었더라고요. 그나저나 친구로서 충고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곧이곧대로 믿지 말아요. 특히 다하시 씨가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다하시 씨는 언제나 그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조지 위컴이 그분께 아주 파렴치하게 굴었는데도 말이죠. 자세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다하시 씨가 비난받을 일은 전혀 없다는 것과 조지 위컴이라는 이름조차 듣기 싫어한다는 것만큼은 아주 잘 안답니다. 우리 오라버니께서 장교들을 초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도 불렀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오지 않은 걸 알고 굉장히 기뻐하셨으니 말 다 했죠. 사실 그 사람이 이 고장에 맞다는 것 자체가 무례하기 그지없는 짓이에요.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일라이자 양,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허물을 들추게 돼서 유감이지만 사실 그의 혈통을 생각하면 그 이상 뭘 기대할 게 있겠나 싶어요. 빅리양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의 허물과 혈통이 동급이라는 거네요. 엘리자베스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듣고 보니 빅리양은 위컴 씨가 돌아가신 다하시 씨의 집사였던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하게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라면 위컴 씨가 제게 직접 알려주었다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렇다면 미안하군요. 빅리양이 비웃음을 머금은 채 돌아서며 말했다. 참견한 걸 용서하세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건방진 것. 엘리자베스가 혼잣말을 했다. 그런 유치한 비난으로 내가 넘어갈 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야. 내 눈에는 네 고집스러운 무지와 다하시의 악의만 보이는 걸.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빅리에게 같은 내용을 물어보기로 했던 제인을 찾아갔다. 제인은 더없이 다정하고 편안한 미소로 동생을 맞아주었다. 언니의 행복에 겨운 표정만 봐도 그녀가 그날 저녁의 일들에 얼마나 흡족해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단박에 제인의 감정을 읽었다. 그 순간만큼은 엘리자베스도 위컴에 대한 안쓰러움과 그를 비난하는 이들을 향한 분노를 접어둔 채 언니가 반드시 행복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위컴 씨에 대해 들은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 엘리자베스가 언니 못지않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어째 언니 일이 즐거워서 푹 빠져있느라 제 3자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내가 용서해줄게. 아니야. 제인이 대답했다. 그 사람 얘기하는 걸 잊은 건 아닌데 딱히 전해줄 내용이 없어. 빅리 씨는 그 사람 사연을 다는 모른대. 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하시 씨가 감정이 상했는지는 전혀 모르더라고. 하지만 빅리 씨는 자기 친구의 올바른 처신과 결백과 명예만큼은 보증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서 위컴 씨가 한 짓에 비하면 오히려 다하시 씨에게 더한 냉대를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빅리 씨와 그 자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컴 씨는 전혀 훌륭한 젊은이가 아니더라. 몹시 경솔하게 굴어서 다하시 씨의 눈밖에 난 것 같아. 빅리 씨는 위컴 씨와 모르는 사이래? 그렇대. 요 전날 오전에 메리턴에서 본 게 처음이었대.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분이 한 얘긴 전부 다하시 씨에게서 들은 거겠네?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 그건 그렇고 빅리 씨가 성직에 대해서는 뭐래? 그 상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대.
물론 그 이야기도 다하시 씨한테 여러 번 들은 거랬어. 그렇지만 빅리 씨는 그 자리를 물려받는데 조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던데. 빅리 씨의 진정 어린 마음은 의심하지 않아. 엘리자베스가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내가 납득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었으면 해. 빅리 씨 같은 분이 친구를 옹호한다면 아주 설득력 있을 거야. 하지만 그분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당사자인 친구에게 직접 들은 거니까. 아직은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계속 생각할래. 이후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 모두 더욱 즐겁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는 화제로 바꿨다. 제이는 빅리의 관심을 받으면서 간직하게 된 행복하고도 소박한 소망을 털어놓았고 엘리자베스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면서 온갖 말로 언니의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빅리가 그런 그들의 대화에 함께하자 엘리자베스는 즉시 루커스에게 갔다. 루커스가 다하시와 춤을 출 때 즐거웠는지 캐물어서 그녀가 대답하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콜린스가 다가오더니 몹시 기뻐하며 방금 전 아주 운 좋게도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 놀랍게도 지금 이곳에 제 후원자에 가까운 친척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지 뭡니까. 우연히 그 신사분이 이 댁의 안주인 격인 아가씨에게 사촌이신 드 버그 양과 그 어머니이신 캐서린 영부인의 존함을 언급하는 걸 들었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다니. 이 무도회에서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의 조카분이실지 모르는 분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라도 그분이 계신 걸 알게 돼서 인사드릴 수 있으니 저야 무척 감사할 따름이죠. 지금 인사드리러 갈 건데 진작 알아뵙지 못한 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그와 같은 친척 관계를 까맣게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니 양해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께 직접 자신을 소개하실 생각은 아니겠죠? 아니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더 일찍 인사드리지 못한 데에 용서를 구해야죠. 그분이 캐서린 영부인의 조카분이신 게 분명하답니다. 그러니 제 도리로서 그분께 일주일 전까지도 영부인께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셨다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러지 못하게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다. 누구의 소개도 없이 직접 찾아가 인사를 하면 다하시 씨는 이모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가 아닌 무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만류했다. 또한 서로 인사를 나눠야 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윗사람인 다하시 씨가 먼저 나서서 안면을 트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말을 듣고도 콜린스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녀가 말을 멈추자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엘리자베스 양이 본인의 이해력이 미치는 일에서는 훌륭하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들이 지켜야 하는 예의 범절과 성직자들이 따라야 하는 예법은 크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한 저는 성직이라는 직책의 위엄을 우리 왕국의 최고 지위에 맞먹는 걸로 생각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에 알맞은 겸손한 태도도 동시에 유지돼야겠지요. 따라서 이번 일만큼은 제 양심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 제 의무라고 여기는 것들을 실천하도록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양의 충고로 얻는 바를 간과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모든 일에서는 엘리자베스 양의 충고가 저의 한결같은 지침이 될 겁니다. 비록 이번 문제에서만큼은 무엇이 올바른지 결정하는데 엘리자베스 양 같은 어린 아가씨보다 교육으로나 인생 경험으로나 제가 더 적격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콜린스는 그녀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한 뒤 다하시에게 갔고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그의 접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다하시는 콜린스가 불쑥 다가와 인사하자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콜린스는 먼저 격식을 갖춰 고개를 숙인 뒤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바로 앞에서 전부 다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입모양에서 용서, 헌스퍼드,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 같은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가 다시 같은 사람에게 정체를 밝히는 꼴은 보고 있자니 짜증났다. 다시는 대놓고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다가 콜린스가 마침내 말할 틈을 주자 정중하지만 차가운 태도로 대답했다. 그러자 콜린스는 주눅들지 않고 또다시 말을 이어나갔고 그렇게 그의 두 번째 말이 길어질수록 다시의 경멸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콜린스의 말이 끝나자 그는 살짝 고개만 숙이고 난 뒤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러자 콜린스는 다시 엘리자베스에게 왔다. 그분의 반응에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군요. 콜린스가 말했다. 다시 씨께서 제 인사를 받고 무척 기뻐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더없이 정중하게 답변해 주신 것도 모자라 캐서린 영부인의 안목을 믿기에 그분이 호의를 베푸신 분이라면 응당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거라는 칭찬까지 해주셨답니다. 참으로 후한 찬사가 아닐 수 없지요. 전반적으로 무척 만족스러운 만남이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져서 거의 전적으로 제인과 빅리에게만 관심을 썼다.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자니 기분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거의 제인만큼 행복해지는 것 같았다. 제인이 바로 그 집의 안주인으로 들어와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엘리자베스는 정말 언니에게 그런 날이 온다면 빅리의 두 누이들까지도 좋아하도록 애써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베넷 부인 또한 그녀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엘리자베스의 눈에 훤히 보였다. 이에 그녀는 어머니가 하염없이 수다를 늘어놓을까 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다 보니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이 모였을 때 어머니와 한 사람만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게 되자 얄궂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대놓고 제인이 곧 빅리와 결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만 내내 하는 바람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 베넷 부인에게는 신바람 나는 화제다 보니 지치지도 않는지 두 사람의 결혼에 따른 이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베넷 부인은 제일 먼저 빅리 씨처럼 아주 매력적이고 굉장한 부자 청년이 3마일밖에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축했다. 그 다음으로 빅리 씨의 두 누이가 제인을 무척 좋아해서 자신만큼 두 사람의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제인이 그토록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가면 동생들 또한 부자 신랑감을 만날 게 틀림없으니 두 사람의 결혼은 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기 나이에 큰딸에게 시집 안 간 다른 딸들의 보호자 노릇을 시키면 마지못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베넷 부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좋다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이기 때문이다. 사실 베넷 부인은 몇 살을 먹든 집에만 있는 생활을 좋아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루커스 부인에게도 자신과 같은 행운이 곧 찾아오기를 거듭 빌어주며 이야기를 마쳤다. 물론 속으로는 두고 보란 듯이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엘리자베스는 어떻게든 따발총처럼 터져나오는 어머니의 말을 막아보려 했고 행복한 심경을 터놓고 싶으면 남들에게 안 들리도록 귓속말로 하라고 설득했지만 헛수고였다. 아니나 다를까 맞은편에 앉아있는 다하시가 어머니의 주요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는 것을 눈치챈 엘리자베스는 말할 수 없이 속상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며 되레 그녀를 나무랐다. 대체 다하시 씨가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말조심을 해야 한다니. 분명히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입을 다물어야 할 만큼 유난스레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니까. 어머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하시 씨를 기분 상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꾸 그러시면 저분의 친구분도 어머니를 절대 좋게 안 볼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베넷 부인은 여전히 또렷하게 큰 소리로 자기 생각을 이어나갔다. 엘리자베스는 창피하고 속상해서 계속 얼굴만 붉혔다. 그녀는 자꾸만 다하시 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걱정했던 사태를 확인하는 꼴이었다. 다하시가 줄곧 베넷 부인만 쳐다보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내내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의 표정에 분노와 경멸이 서렸다가 서서히 바뀌면서 담담하고 심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다 마침내 베넷 부인도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쉽게 공감할 수 없는 기쁨만 거듭 과시하는 통에 한참 전부터 하품만 하고 있던 루커스 부인은 그제야 차갑게 식어버린 햄과 닭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도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노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누군가 예의상 한번 해보라고 하자 메리가 선심을 쓰듯 노래할 준비를 하는 모습에 엘리자베스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여러 차례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내고 무언의 간청을 하면서까지 순진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짓을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메리는 엘리자베스가 말리는 이유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 연주를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마냥 기쁠 뿐이었다. 드디어 메리가 노래를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더없이 괴로운 심정으로 메리를 주시했다. 노래가 여러 소절 이어지는 동안 초조하게 지켜보면서 끝나기만 바랐지만 기다린 보람도 없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례적인 감사의 인사가 나오자 한 곡 더 듣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메리가 잠시 후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메리의 노래 솜씨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준이 결코 아니었다. 성량은 작았고 태도는 억지스러웠다. 엘리자베스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언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참아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쳐다봤더니 제이는 아주 태연하게 빅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곁에 있던 빅리 자매는 서로 비웃음 가득한 눈빛을 주고받았으나 다하시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밤새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제발 말려달라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베넷 씨는 그 의중을 알아채고 메리가 두 번째 노래를 끝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 잘했다, 얘야. 그만하면 충분히 즐겁게 해준 거란다. 이제는 다른 아가씨들한테도 뽐낼 기회를 주자꾸나. 메리는 못 들은 척했지만 당황한 표정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에게 미안하고 그런 말까지 하게 된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괜한 걱정에 폐만 끼친 게 아닌가 싶었다. 이제 사람들은 다른 아가씨들에게 노래를 청했다. 제가 만약 운이 좋아서 노래를 부를 줄 알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한 곡 부르겠습니다. 콜린스가 말했다. 왜냐하면 음악은 아주 순수한 오락으로 목사라는 직업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음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다른 것들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목사에게는 할 일이 많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목사 자신에게 이로우면서 후원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11조 세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설교문도 직접 써야 하지요. 그러고 나서 남는 많지 않은 시간 동안 교구민들의 용무를 처리하고 목사관을 가꾸고 보수하여 가능한 한 편안한 처소로 만드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 또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신을 목사로 발탁해 주신 분들께는 더더욱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죠. 이는 교구 목사가 꼭 이행해야 할 임무랍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분들의 일가 친척에게 존경을 표할 기회를 놓친다면 좋은 교구 목사라고 할 수 없겠죠. 콜린스는 다하시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워낙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무도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이나 그의 연설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많은 이들이 슬며시 웃었다. 그렇지만 베넷씨만큼 재밌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반면에 베넷 부인은 정말 양식 있는 연설이었다며 콜린스를 진심으로 칭찬해 준 뒤 루커스 부인에게 반쯤 소곤거리는 말로 보기 드물게 영리하고 훌륭한 청년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보기에는 자신의 가족들이 그날 저녁 최대한 망신을 당해보자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씩씩하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거나 훌륭하게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나마 빅리와 제인이 그와 같은 구경거리를 일부나마 못 보고 지나친 게 다행이다 싶었다. 설령 그가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성격상 크게 근심할 사람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러나 빅리 자매와 다하시는 자신의 가족을 실컷 비웃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리라 생각하자 더없이 불쾌해지면서 다하시의 말없는 경멸과 빅리 자매의 건방진 웃음 중 어느 쪽이 더 참을 수 없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엘리자베스에게는 즐거울 일이 거의 없었다. 콜린스는 집요할 정도로 옆에 딱 붙어서 내내 그녀를 못 살게 굴었다. 그녀에게 다시 춤을 추자고 설득하진 못했지만 기운을 쏙 빼놔 다른 이들과 춤을 출 수 없게 만들었다. 엘리자베스가 다른 숙녀와 춤을 추라고 간청하면서 무도회장에 있는 어떤 숙녀라도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지만 허사였다. 콜린스는 춤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자신의 주 목적은 자상한 배려로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드는 것이므로 무도회가 끝날 때까지 그녀 옆에만 있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작정했다는데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노릇이었다. 다행히 친구 루커스가 큰 위로가 돼주었다. 그녀는 간간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 마음씨 좋게 콜린스의 말상대가 돼주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서 주목받는 불쾌한 일만큼은 더 이상 겪지 않았다. 그가 종종 아주 가까운 거리에 혼자 서 있곤 했지만 단 한 번도 말을 걸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진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그러는 이유가 자신이 위컴의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지 싶어 통쾌했다. 롱본 가족이 맨 마지막으로 무도회장을 떠났다. 베넷 부인이 묘책을 짜놓은 탓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도 15분이나 기다리고 나서야 베넷과의 마차를 탈 수 있었고 그 바람에 빅리 가족이 베넷과 식구들이 자기 집을 떠나주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는지 똑똑히 보게 됐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피곤하다는 투정 외에는 거의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서 자기들만 잊고 싶다는 티를 팍팍 냈다. 그들은 베넷 부인이 말을 거는 족족 퇴짜를 놓아 모든 이들을 맥 빠지게 했다. 콜린스가 품격 있는 무도회였으며 손님들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더없이 정중했다며 빅리와 그의 누이들을 칭찬하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하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베네시 또한 말없이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빅리와 제인은 일행과 조금 떨어져서 선 채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허스트 부인이나 빅리 양처럼 한결같이 침묵을 지켰다. 리디아마저도 너무 피곤한지 이따금씩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며 아이 정말 피곤하네 라고 소리쳐 말했을 뿐이다. 마침내 베넷과 식구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자 베넷 부인은 아주 화급히 예의를 갖추며 조만간에 롱본에서 빅리의 온 가족을 다시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빅리에게만 특별히 공식적인 초대가 없더라도 언제든 롱본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한다면 가족 모두가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빅리는 더없이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다음 날에는 잠시 런던에 가야 하니 돌아오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찾아뵐 기회를 마련하겠노라고 선뜻 약속했다. 베넷 부인은 더할 수 없이 흡족했다. 이어 지참금과 새 마차와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서너 달만 있으면 큰딸이 네더필드의 안주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즐겁게 그 집을 떠났다. 또 다른 딸도 콜린스와 결혼할 게 확실해 보여 비록 제인의 결혼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뻤다. 엘리자베스는 정이 제일 안 가는 딸이었다. 콜린스 같은 신랑감과 그 정도의 결혼이면 엘리자베스에게는 꽤 괜찮은 편이지만 빅리와 네더필드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다. 19장. 다음 날 롱본에서는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콜린스가 공식적으로 청혼을 한 것이다.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휴가가 끝나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데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이 될 만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에 그는 정식 절차로 생각되는 것들을 지켜가며 아주 질서정연하게 청혼에 나섰다. 아침 식사를 끝낸 직후 베넷 부인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녀의 동생이 함께 있을 때 콜린스가 다가와 베넷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인, 이 아침에 부인의 아리따운 따님이신 엘리자베스 양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십사 청하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자베스가 깜짝 놀라 얼굴만 붉힐 뿐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베넷 부인이 얼른 대답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요. 당연히 되죠. 리지도 분명 아주 기쁠 겁니다. 틀림없이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예, 키티, 위층에 올라가 있으렴. 이어 베넷 부인이 일감을 챙겨들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하자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어머니, 나가지 마세요. 제발 나가지 말아주세요. 콜린스 씨도 봐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제게만 할 리가 없잖아요. 나도 나가겠어요. 안 된다, 안 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거라, 리지. 넌 여기 그대로 있어야 한다. 엘리자베스가 약오르고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진짜 나가려고 하자 베넷 부인이 쐐기를 박았다. 리지, 이 어미의 명령이니 거기 그대로 앉아서 콜린스 씨의 말씀을 들으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맞서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니 가능한 빠르고 조용히 해결하는 편이 현명할 것 같았다. 다시 자리에 앉은 엘리자베스는 괴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 계속 뜨개질에 집중했다. 베넷 부인과 키티가 나가자마자 콜린스가 입을 뗐다.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정말이지 그런 겸손한 태도는 엘리자베스 양에게 누가 되기보다 오히려 엘리자베스 양을 더욱 완벽하게 해준답니다. 그렇게 살짝 거부하지 않았다면 제 눈에 덜 사랑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존경하는 어머님에게 허락을 받은 것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엘리자베스 양의 타고난 겸손한 마음씨 때문에 모른 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제 말의 취지는 의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워낙 뚜렷하게 관심을 드러내서 못 알아챌 리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거의 이 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엘리자베스 양을 미래의 동반자로 점찍었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제가 결혼하려는 이유, 더 나아가 제가 신부감을 고르려는 목적으로 이곳 하트퍼트셔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할 듯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근엄하기 짝이 없는 콜린스가 감정에 휩쓸린다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오려 해서
그가 잠시 멈췄을 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콜린스는 이어 말했다. 제가 결혼을 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형편이 넉넉한 성직자라면 교구민들에게 결혼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면 제가 더 많이 행복해지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어쩌면 앞서 말씀드렸어야 했는지도 모르지만 제 후원자라고 말씀드리는 영광을 주신 바로 그 고매하신 영부인께서 특별히 충고와 권유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황공하게도 무려 두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 제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헌스퍼드를 떠나기 전날인 토요일 밤에 그러셨답니다. 4인용 카드 놀이를 하다가 판돈을 거는 사이에 젠킨슨 부인이 드버그 양의 발판을 조정해주는 동안 영부인께서 그러시더군요. 콜린스 씨는 결혼을 해야 해요. 콜린스 씨 같은 성직자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적당한 신부감을 고르세요. 나를 위한다면 상류층 여성을 고르고 콜린스 씨 자신을 위한다면 활달하고 유능한 여자를 골라야 합니다. 귀하게 자란 아가씨 말고 적은 수입으로도 살림을 잘 꾸릴 수 있는 사람으로요. 이게 내 충고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여자를 찾아서 헌스퍼드로 데려오세요. 그럼 내가 보러 오리다. 하지만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양,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자면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의 그와 같은 관심과 친절은 제 능력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결코 작지 않은 이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양도 그분께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품이 넘치는 분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양의 재치와 발랄함은 틀림없이 그분의 마음에 드실 겁니다. 특히 그분의 지위가 불러일으키기 마련인 침묵과 존경 때문에 그런 재치와 발랄함이 누그러진다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결혼하려는 전반적인 이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는 제가 왜 싹싹한 아가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제 이웃 동네를 놔두고 롱본으로 신부감을 고르러 왔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사실은 엘리자베스 양의 훌륭하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바로 이댁 재산을 상속받기에 베넷가의 따님들 중에서 신부감을 골라서 실제로 그런 우울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따님들이 겪을 상실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울한 사건은 한참 후에나 있을 일이겠지만요.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양, 이것이 바로 제가 청혼을 하는 이유이온데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저를 낮게 평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가장 활기찬 언어로 저의 격렬한 애정을 확인시켜 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에 아버님께 그와 관련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요구를 들어줄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 4%의 수익이 나는 1,000파운드가 엘리자베스 양이 앞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는 액수의 전부이며 그나마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엘리자베스 양의 소유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침묵을 지킬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그 어떤 옹졸한 비난도 입 밖에 내지 않을 테니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의 말을 끊어야만 했다. 너무 성급하네요, 콜린스 씨.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건 생각도 안 하시는군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게 지금 대답할게요. 저를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신 점은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콜린스 씨의 청혼을 받는 일이 얼마나 영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청혼을 거절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시겠죠. 콜린스가 말했다. 아가씨들은 대개 처음 청혼을 받으면
속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서도 거절부터 하는데 때로는 두 번이나 세 번까지도 거듭 거절한다는 걸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방금 하신 말씀에 결코 낙담하지 않고 머지않아 엘리자베스 양을 결혼의 단상으로 인도하길 희망하겠습니다. 콜린스 씨, 정말이지 제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렇게 희망하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히 두 번이나 청혼을 받을 걸 은근히 기대하느라 제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아가씨가 아니랍니다. 전 정말로 진심으로 거절한 거예요. 콜린스 씨는 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요. 저 역시 콜린스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가 결코 아니라는 걸 확신하니까요. 그리고 아마 콜린스 씨가 친애하는 캐서린 영부인께서도 저를 만나본다면 제가 모든 점에서 신부감으로 자격이 부족하다는 걸 아실 게 확실합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게 확실하다 해도 영부인께서 엘리자베스 양을 못마땅해 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콜린스가 꽤 심각하게 말했다. 장담하건대 제가 그분을 다시 뵙는 영광을 누릴 때 엘리자베스 양의 겸손함과 알뜰함을 비롯해 다른 장점들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곁들여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말로요, 콜린스 씨, 제게 그렇게 찬사를 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게 해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믿어주는 것으로 저에 대한 찬사를 대신해 주세요. 전 콜린스 씨가 아주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청혼을 거절하는 겁니다. 제게 청혼하신 걸로 저희 가족에게 충분한 배려를 베푸신 거니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고 언제든 때가 되면 자책할 필요 없이 롱본을 소유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콜린스의 다음 말 때문에 방을 나가지 못했다. 다음에 이 문제로 엘리자베스 양과 다시 이야기 나누는 영광을 누릴 때는 방금 하신 것보다 좀 더 호의적인 답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엘리자베스 양이 너무하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랍니다. 여성분들은 처음에 청혼을 받으면 거절하는 게 종래의 관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엘리자베스 양도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여성의 참된 섬세함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제 청혼을 격려하고픈 마음 또한 클 거라 봅니다. 아, 정말 안 되겠군요, 콜린스 씨. 엘리자베스가 약간 흥분해서 말했다.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격려로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제가 진심으로 거절하는 거라는 걸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제가 엘리자베스 양의 거절을 단지 말뿐인 거절로 자신하는 걸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청혼이 엘리자베스 양에게 거절당할 만큼 하찮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고정 수입이 더없이 탐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 생활 형편과 드버그 가문과의 관계, 그리고 엘리자베스 양 집안과 제 관계 등을 생각하면 제가 대단히 유리한 상황에 있으니까요. 아울러 엘리자베스 양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본인에게 또 다른 청혼이 들어올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마땅히 고려해야 할 겁니다. 엘리자베스 양의 상속분은 불행할 정도로 아주 적기 때문에 본인의 사랑스러운 매력과 여타 호의적인 자질들의 영향력까지도 무력해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정이 이러하니 저로서는 엘리자베스 양이 진심으로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기품 있는 여성들이 늘 그러하듯 괜히 조마조마하게 해서 제 사랑을 더욱 키우고 싶은 소망 때문에 거절하시는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콜린스 씨, 정말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훌륭한 신사를 고문하는 그런 식의 기쁨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는 게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콜린스 씨의 청혼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건 거듭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건 절대로 불가합니다. 모든 면에서 제 감정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제부터는 저를 대하실 때 본인을 애먹이려는 기품 있는 여성이 아니라 마음속 진심을 말하는 이성적인 존재로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도 한결같이 매력적이시군요. 콜린스는 어색할 정도로 정중하게 외쳤다. 훌륭하신 두 분 부모님이 명백하게 권위를 보이시어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제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자기 기만으로 똘똘 뭉쳐 고집을 부리는 콜린스에게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방을 나와버렸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거듭된 거절을 추켜 세우는 격려로 여긴다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버지라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테고 그런 아버지의 언행은 적어도 기품 있는 여성의 가식과 애교로 오해할 리 없을 테니까 말이다. 20장. 콜린스는 자신의 성공적인 사랑을 조용히 음미했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현관에서 꾸물거리며 결과를 기다리던 베넷 부인이 엘리자베스가 문을 열고 나와 빠른 걸음으로 자신을 지나쳐 계단 쪽으로 가버리자마자 응접실로 곧장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들어서기 무섭게 자신과 그가 앞으로 더 가까운 가족이 된다니 얼마나 기쁘냐며 한껏 흥분해서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또한 자축하는 말들도 늘어놓았다. 콜린스도 똑같이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받고 답례 인사를 건넨 뒤 엘리자베스와의 면담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가 일관되게 거절한 것은 수줍어하고 겸손하면서도 꾸밈없는 섬세한 성격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대화의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명을 들은 베넷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엘리자베스가 정말로 콜린스의 사랑을 복돋우려고 청혼을 거절했다면 그녀 또한 만족스러워하며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베넷 부인이기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염려 마세요, 콜린스 씨. 그녀가 덧붙였다. 리지를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요. 걔한테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아주 고집스럽고 멍청한 아이라서 저한테 뭐가 좋은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줄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부인. 콜린스가 말했다. 따님께서 정말로 고집스럽고 멍청하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라는 게 당연한 저 같은 처지의 남자에게 전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아내가 되줄지 잘 모르겠군요. 그러니 만약 따님께서 진짜로 제 청혼을 거절한 거라면 그걸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다면 제 행복에 별 도움이 안 될 테니까요. 콜린스 씨, 제 말을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베넷 부인이 깜짝 놀라서 말했다. 리지는 이런 문제에만 고집이 센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일에서는 더없이 마음씨가 고운 아이랍니다. 제가 지금 바깥 양반에게 가서 당장 그 아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테니 두고 보세요. 베넷 부인은 콜린스에게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서둘러 남편에게 갔고 서재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이 당장 나서줘야겠어요. 정말 야단났어요. 당신이 나서서 리지를 콜린스 씨와 결혼시켜야 해요. 그 애가 콜린스 씨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콜린스 씨가 마음을 바꿔 그 애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요. 베넷 씨는 부인이 들어오자 책에서 눈을 들어
태연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베넷 부인의 말에도 그런 표정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려. 베넷 부인이 말을 마치자 베넷 씨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콜린스 씨와 리지 얘기요. 리지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콜린스 씨도 리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요? 가망 없는 일일 듯 싶은데. 당신이 리지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지 뜻이니 콜린스 씨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라고요. 리지더러 내려오라고 하시구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베넷 부인은 종을 울려 엘리자베스를 서재로 호출했다. 어서 오거라 얘야. 엘리자베스가 모습을 보이자 베넷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일 때문에 너를 불렀다. 콜린스 씨가 청혼을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엘리자베스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알았다. 그런데 넌 그 청혼을 거절했다고? 네, 그랬어요, 아버지. 알았다. 이제 본론을 얘기하마. 네 어머니는 그 청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하신다. 그렇지요, 부인? 그럼요. 안 그러면 저 애를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엘리자베스, 넌 이제 불행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구나. 오늘 이후로 너는 부모 중 한 사람과 남남이 되어야 한단다. 네가 콜린스 씨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가 다시는 너를 안 볼 테고,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볼 테니까. 엘리자베스는 불길했던 시작과 달리 멋지게 결론이 나자 미소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과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베넷 부인은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콜린스 씨와 결혼하도록 단단히 이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보시오, 부인. 베넷 씨가 대답했다. 당신한테 두 가지 작은 부탁이 있소. 첫째는 지금 이 일에서 내 판단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내 방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요. 그러니 되도록 빨리 서재에 나 혼자 있게 해주면 좋겠소. 그러나 베넷 부인은 남편에게 실망하고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했던 말을 하고 또 했으며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았다. 또한 제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썼지만 제인은 최대한 상냥하게 개입하기를 거부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이런 공격에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치듯 유쾌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태도만 다양하게 바꿀 뿐 결심은 결코 바꾸지 않았다. 한편 콜린스는 혼자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엘리자베스가 어떤 이유로 자신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 콜린스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그렇지 달리 괴로운 건 없었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호감은 상상일 뿐인데다 그녀의 어머니가 딸을 나무란 말이 정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도 들지 않았다. 베네가가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샬런 루커스가 놀러왔다. 현관에서 루커스를 만난 리디아는 조르르 달려가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마침 잘 왔어. 우리 집에 엄청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게? 콜린스 씨가 리지 언니에게 청혼을 했는데 언니가 안 받아주었대. 샬럿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키티가 다가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어 세 사람이 응접실로 들어가자 그곳에 혼자 있던 베넷 부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루커스에게 동정을 구하며 친구인 리지가 온 가족의 바람대로 해주도록 설득해달라고 간청했다. 예, 제발 그렇게 좀 해다오.
베넷 부인이 풀 죽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단다.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다들 너무하단다. 내 약한 신경을 안쓰러워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샬럿이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들어왔다. 마침 저기 오네. 베넷 부인이 이어 말했다. 저 모르는 척하는 표정 좀 보게. 쟤는 지 뜻대로만 할 수 있다면 식구들이 요크에 가있기라도 한 듯 신경도 안 쓴다니까. 하지만 이 말은 해야겠다, 리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청혼을 받을 때마다 계속 거절하면 평생 결혼은 못할 거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널 먹여 살릴지 정말 모르겠구나. 내가 언제까지나 널 데리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 잘 들어라. 오늘 이 시간부터 너랑 나랑은 끝이다. 서재에서 다시는 너랑 나랑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말 기억할 거다.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두고 보면 알 거야. 불효 막 심한 자식들과는 말하고 싶지 않구나. 뭐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처럼 신경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말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단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하지만 늘 그런데 뭐, 불평을 안 하면 동정을 해주는 법이 없으니까. 딸들은 어머니의 하소연을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괜히 설득하거나 달래려 했다가는 화만 돋을 뿐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베넷 부인은 콜린스가 들어올 때까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여느 때보다 당당하게 들어오는 콜린스를 보자 베넷 부인이 딸들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는 모두 입 다물어라. 콜린스 씨와 잠시 이야기 좀 나누게 해주렴.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고 제인과 키티도 따라 나갔다. 하지만 리디아는 최대한 엿들어 볼 작정으로 자리에서 그대로 버텼다. 샬럿은 처음에는 콜린스가 정중하게 그녀와 그녀 가족들의 안부를 아주 세심하게 묻는 바람에 붙들려 있었지만 나중에는 살짝 호기심이 생겨 창가로 걸어가서 안 듣는 척 서 있었다. 베넷 부인은 미리 짜놓은 대로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침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아이고, 콜린스 씨. 친애하는 부인. 콜린스가 대답했다. 이번 일은 영원히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곧 불쾌한 기분이 또렷이 드러나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따님의 행동에 화낼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행이라면 감수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의무니까요. 특히 저와 같이 이른 나이에 교구 목사가 될 만큼 아주 운이 좋은 청년에게는 더 그렇지요. 저는 확실히 단념했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양이 영광스럽게도 제 청혼을 받아주었다야 하더라도 제가 과연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점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단념이 가장 완벽해질 때는 원하던 것을 거부당한 뒤에 그것이 애초에 생각하던 만큼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바라옵건대 부인과 베넷 씨께 부모님의 권위를 행사해 개입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따님의 허락을 구하는 척하다가 이렇게 철회한다고 해서 베넷과의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부인이 아닌 따님의 말만 듣고 제 청혼에 대한 거절을 받아들인 제 행동이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분명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의도로 이 일을 추진했답니다. 제 목적은 저 자신을 위해 마음씨 착한 동반자도 찾고 베네카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 태도에 비난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빌겠습니다. 21장. 콜린스의 청혼을 두고 벌어진 논의는 이제 거의 사그라들어서 엘리자베스는 이런 문제에 불가피하게 따르기 마련인 불편한 감정과
이따금씩 쏟아지는 어머니의 짜증 섞인 하소연만 견디면 되었다. 콜린스로 말할 것 같으면 주눅 들어 있거나 시리에 빠져 있거나 또는 엘리자베스를 피하려 하기보다 주로 서먹서먹하게 굴고 곤란 듯 입을 다무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에게 거의 말도 붙이지 않은 채 본인만 그토록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그녀를 향한 지칠 줄 모르던 관심을 그 시간 이후 하루 종일 루커스에게 쏟아부었다. 때맞춰 놀러온 루커스가 예의 바르게 콜린스의 말에 귀 기울여준 덕분에 베네카 식구들 모두 한시름 놓았는데 친구인 엘리자베스는 특히 더 안도했다. 다음 날에도 베넷 부인의 언짢은 기분과 안 좋은 건강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 콜린스 또한 여전히 자존심을 다쳐 화가 난 상태였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홧김에 어서 돌아갔으면 싶었지만 그의 계획은 조금도 틀어지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어김없이 토요일에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머무를 작정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베네카의 딸들은 위컴이 돌아왔는지 물어보고 네더필드 무도회에 그가 오지 않아서 속상했던 마음을 털어놓으러 메리턴에 갔다. 자매들은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위컴을 만났고 그가 자매들을 이모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위컴은 무도회에 못 가 아쉽고 속상했던 마음을 전했고 베네카의 자매들은 하나같이 그를 염려했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위컴은 엘리자베스에게 말할 때만큼은 무도회에 일부러 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무도회 날이 다가올수록 다하시 씨와 마주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더군요. 위컴이 말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그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다 보면 제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 불쾌하게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엘리자베스는 그가 그렇게 관용을 베푼 점을 크게 칭찬해 주었다. 자매들이 롱본으로 돌아갈 때 위컴 외에도 장교 한 명이 더 동행해 주어서 위컴은 걷는 내내 특별히 엘리자베스 곁을 지켰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여유를 갖고 충분히 그 문제를 논의했으며 정중히 서로에게 온갖 찬사를 바쳤다. 위컴은 베네카의 자매들을 바래다 주면서 일석이조의 이득을 챙겼다. 엘리자베스가 그런 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더없는 찬사로 받아들인 데다 바래다 준 것을 기회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부모님에게 인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매들이 집에 돌아오고 머지않아 제인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네더필드에서 보낸 편지라서 즉시 열어보았더니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는 우아하고 자그마한 편지지가 나왔다. 편지지에는 숙녀가 썼음직한 아름답고 유려한 필체의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제인의 표정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인은 몇몇 특정 구절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내 마음을 가라앉힌 제인은 편지를 내려놓고 평상시처럼 쾌활하게 식구들의 대화에 끼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걱정스러워서 위컴마저 안중에 없었다. 위컴과 동료 장교가 돌아가자 제인은 곧장 눈짓을 보내 엘리자베스를 위층으로 불러올렸다. 둘이서 함께 쓰는 방에 들어오고 나자 제인이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캐럴라인 빅리가 보낸 건데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어. 그 집 사람들 지금쯤이면 네더필드를 떠나서 런던으로 가고 있을 거야. 언제 다시 오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없어. 빅리 양이 뭘 했는지 들어보렴. 곧이어 제인은 편지 첫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빅리 자매가 방금 전에 빅리 씨를 따라서 곧장 런던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며 허스트 씨의 자택이 있는 그로스브너 거리에서 저녁 먹을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하트퍼드셔를 떠나도 아쉬운 건 전혀 없는데
딱 하나 사랑하는 제인 양을 못 만난다는 것만큼은 아쉽답니다. 하지만 미래의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했던 즐거운 만남을 다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때까지 어려워 말고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별의 고통을 달래보아요.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엘리자베스는 이와 같이 과장된 표현들이 못 믿어워 무덤덤하게 들었다. 빅리 자매가 갑작스럽게 떠난다니 놀랄 일이었지만 그녀야말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네더필드를 떠난다고 해서 빅리 씨가 그곳에 다시 오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 말이다. 또한 빅리 자매와 만나지 못하는 것도 제인이 빅리 씨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 친구들 떠나는데 얼굴도 못 봐서 언니가 서운하겠네. 엘리자베스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렇지만 빅리 양이 고대하는 언젠가 있을 행복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말란 법도 없잖아? 그리고 언니와 빅리 양이 친구로 함께한 즐거운 만남이 시누이 올케 사이로 맺어지면 훨씬 더 큰 행복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빅리 씨는 누이들이 붙잡아도 런던에만 있진 않을 테니까. 캐럴라인이 분명히 그렇게 썼어. 자기네 누구도 올 겨울에는 하트퍼드셔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 부분을 읽어줄 테니 들어봐. 오라버니께서는 어제 런던으로 떠나면서 사나흘이면 볼 일을 마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이 그렇게 빨리 끝날 리 없고 또한 찰스 오라버니가 런던에 가면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기에 우리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랍니다. 오라버니 혼자서 빈 시간 동안 호텔에서 쓸쓸히 지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미 많은 지인들이 겨울을 보내러 런던에 가 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제인 양도 런던에 가서 우리랑 함께 지낼 생각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좋으련만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아무튼 하트퍼드셔에서 여느 때처럼 즐거운 일이 넘쳐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진심으로 빌게요. 또한 제인 양을 사모하는 멋쟁이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셋이 떠난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 내용대로라면 빅리 씨는 확실히 올 겨울에는 안 오시려나 봐. 제인이 말했다. 빅리 양이 빅리 씨가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만 확실한데 뭘.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 틀림없이 빅리 씨가 결정한 걸 거야.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 아니니까. 네가 다 몰라서 그래. 내가 특히 상처받았던 구절을 읽어줄게. 다하시 씨는 빨리 여동생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도 그분 못지않게 다하시 양이 무척 보고 싶답니다. 정말이지 조지아나 다하시 양은 미모나 품이나 교양 면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빼어난 아가씨랍니다. 그런 그녀를 루이자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으로 그녀가 우리 올케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흥미로운 감정으로 깊어졌답니다.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제인 양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장을 떠나는 마당에 다 털어놓으려고요. 제인 양도 이런 제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여기진 않을 거라 믿어요. 오라버니께서도 이미 다하시 양을 깊이 흠모하고 있는 데다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다하시 양 집안도 두 사람이 맺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이제는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다하시 양을 만날 거예요. 사실 제가 누이라서 편드는 게 아니라 찰스 오라버니는 어떤 여성의 마음이건 사로잡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제인 양, 이렇게 모든 조건이 두 사람의 애정에 이롭고 방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일을 열렬히 바라는 게 잘못일까요? 리지,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니? 제인이 다 읽어주고 난 뒤 물었다. 이 정도면 분명한 거 아니니? 캐럴라인은
내가 자기 올케가 되는 걸 예상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 아니겠니? 또한 자기 오빠가 내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내가 그분을 좋아할까봐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거 아니겠니? 이걸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있지.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른데. 한번 들어볼래? 그럼 듣고 말고. 간단하게 말할게. 빅리 양은 자기 오빠가 언니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그분이 다아시 양과 결혼하길 바라는 거야. 자기 오빠를 런던에 붙잡아두려고 뒤따라가서는 언니에게 그분이 언니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고 믿게 하려는 거라고. 제인이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야 언니. 내 말을 믿어야 돼. 언니랑 그분이 같이 있는 걸 본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빅리 양도 분명 그럴 거라고.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바보가 아니니까. 아마 다아시 씨가 자기를 그 반만큼이라도 좋아하는 티를 냈다면 벌써 결혼 예복을 주문했을걸?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쪽 집안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도 아니야. 게다가 빅리 양은 다아시 양이 자기 오빠와 맺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왜냐면 두 집안이 일단 사돈지간이 되면 두 번째 혼사는 어렵지 않게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확실히 좀 영악한 생각이긴 해. 드버그 양만 거부하지 않으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니까. 하지만 언니, 빅리 양이 자기 오빠가 다아시 양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분이 혹시 화요일에 언니와 헤어질 때와 달리 조금이라도 언니의 훌륭한 점을 잊은 게 아닐까 걱정하지도 말고. 여동생의 설득에 넘어가 언니가 아닌 다아시 양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어쩌나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나도 빅리 양에 대해 너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마음이 무척 편해졌을 거야. 제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설명의 근거 자체가 잘못됐어. 캐럴라인은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잘못 알고 있기만 바랄 뿐이야. 맞아. 그러면 되겠네. 내 말이 위로가 안 될 테니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해낼 수 없겠지. 빅리 양이 잘못 알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셔. 그럼 그녀에게 의리를 지킨 거니까 더 이상 애태울 필요도 없겠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아무리 나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해도 가족과 친구 모두가 그분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길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분의 애정을 받아들인다고 과연 행복할까? 그건 언니가 판단해야지.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도 빅리 씨의 아내가 되는 행복보다 두 누이의 소망을 저버리는 고통이 더 신경 쓰인다면 난 당연히 그분을 거절하라고 충고하겠어.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제인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빅리 자매가 날 탐탁지 않게 여겨서 몹시 마음이 아프긴 해도 내가 망설일 리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나도 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언니의 처지를 별로 동정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분이 올겨울에 더 이상 여기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할 일도 안 생기겠지. 반년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빅리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었다. 그런 생각은 그저 캐럴라인의 불순한 소망일 뿐이며 그런 소망은 터놓고 말하건 꾸며서 말하건 누구에게도 종속돼 있지 않은 젊은 남자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언니에게 설명했고 이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자 기뻤다. 제인은 웬만하면 낙담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점차 빅리가 네더필드로 돌아와서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대로 다 해주기를 희망하기 시작했다. 다만 사랑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희망이 가끔 흔들리곤 했다.
자매는 상의 끝에 베넷 부인에게는 빅리 가족이 떠났다는 말만 하기로 했다. 괜히 어머니까지 놀라게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말했는데도 베넷 부인은 크게 걱정했다. 이제 막 왕래하며 친해지고 있던 참이었는데 빅리 자매들까지 런던으로 떠났다니 운도 지질이 없다며 애통해했다. 그러나 한참을 그렇게 슬퍼하고 난 뒤에는 빅리가 곧 다시 와서 조만간 농본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추슬렀다. 이어 베넷 부인이 편안한 목소리로 빅리를 단지 가족 식사에 초대한 것이지만 신경 써서 두 가지의 정식 코스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됐다. 22장. 베넷과 식구들은 약속되어 있던 대로 루커슨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루커스가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친절하게 콜린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엘리자베스는 기회를 봐서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덕분에 콜린스 씨 기분이 내내 좋더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샬럿은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고 친구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시간을 조금 희생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해주니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마음씨 고운 태도였지만 샬럿의 친절은 엘리자베스가 상상도 못하는 데까지 뻗어나갔다. 바로 콜린스가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청혼하는 대신 자신에게 청혼하도록 유도하려고 그런 친절을 베푼 것이다. 이것은 샬럿의 계략이었다.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다 보니 밤이 되어 두 가족이 헤어질 때쯤에는 콜린스가 아주 일찍 하트퍼드셔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성공은 거의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샬럿은 콜린스의 열정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성격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다. 콜린스는 다음날 아침 감탄스러울 정도로 교활하게 롱본을 몰래 빠져나와 서둘러 루커스 집으로 가서 그녀의 발밑에 몸을 던졌다. 그는 베네가의 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했다. 자매들이 그가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분명 그 의도를 짐작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다. 콜린스는 성공해서 공표할 때까지는 청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성공이 거의 확실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동안 샬럿의 꽤 호의적인 태도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무리가 아니긴 했지만 수요일의 청혼 사건 이후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콜린스는 더할 나위 없이 으쓱해지는 대접을 받았다. 루커스는 위층 창문으로 그가 자기 집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곧장 밖으로 나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척했다. 하지만 루커스는 그곳에서 그토록 큰 사랑과 절절한 고백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잠시 콜린스의 일장 연설이 펼쳐지고 난 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이 양측 다 마음에 들도록 결정되었다. 콜린스는 루커스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날이 언제인지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와 같은 간청을 받으면 일단 주저해야 하지만 루커스는 그의 행복을 농락하고 싶지 않았다. 천성적으로 어리석은 탓에 콜린스는 여성 입장에서 두 번 다시 받고 싶지 않을 만큼 매력과 거리가 먼 구애를 하였다. 게다가 루커스는 오로지 안정된 삶이라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욕망에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삶이 얼마나 빨리 시작되든 상관없었다. 두 사람은 곧장 윌리엄 경과 루커스 부인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청했고 그들은 더없이 기뻐하며 기꺼이 허락했다. 콜린스는 현재의 조건만 놓고 봐도 자신들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랑감인데다 장래성까지 지극히 높았다.
루커스 부인은 곧바로 베네시가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은지 이전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계산해보기 시작했다. 윌리엄 경은 언제가 됐든 콜린스가 롱본의 집과 사유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자기 부부가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왕을 아련하는 게 아주 합당하다는 과감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단히 말해 루커스 가족 모두가 두 사람의 결합을 몹시 기뻐했다. 루커스의 여동생들은 언니의 결혼 덕분에 한두 해 빨리 사교 모임에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남자 형제들은 더 이상 샬럿이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샬럿 자신은 상대적으로 차분했다. 목표를 이룬 그녀는 결과를 찬찬히 따져보았다. 생각해보니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콜린스는 확실히 현명하지도 않고 유쾌한 사람도 아니었다. 같이 있으면 지루했고 그녀에 대한 애정도 상상에서 비롯된 게 틀림없었다. 남자나 결혼 생활 자체를 중시하진 않았어도 결혼은 언제나 샬럿의 목표였다. 교육은 잘 받았지만 재산이 별로 없는 젊은 여자에게는 오직 결혼만이 영예로운 생계 대책이었다. 결혼이 행복을 안겨줄지는 확실치 않아도 가장 좋은 가난 대비책임은 틀림없었다. 샬럿은 이제 이와 같은 대비책을 마련한 셈이었다. 27살이 나이에 한 번도 예쁜 적이 없었던 그녀는 콜린스의 청혼을 대단한 행운으로 여겼다. 다만 이번 일에서 가장 꺼림칙한 부분은 샬럿이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 엘리자베스 베넷이 받을 충격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다 못해 그녀를 비난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런 비난 때문에 결심이 흔들릴 일은 없겠지만 마음은 상처를 받을 게 뻔했다. 샬럿은 자신이 직접 엘리자베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맞춰 롱본으로 돌아가는 콜린스에게 베넷과 식구들 누구에게도 청혼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물론 그는 충실하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집을 비운 탓에 호기심이 발동한 가족들이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노골적인 질문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머리까지 쓰며 요리조리 피하긴 했지만 사랑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콜린스는 다음날 아침 아주 일찍 떠날 예정이어서 베넷과 식구들의 배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자매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 작별 의식을 치렀다. 베넷 부인은 아주 공손하면서도 다정한 태도로 언제든 다른 볼일로 롱본을 찾았을 때 다시 만난다면 무척 반가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애하는 부인, 그렇게 초대해 주시니 기쁘기 그지없군요. 그가 대답했다. 내내 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랐다. 그를 그렇게 빨리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베네시가 득달같이 말했다. 그렇지만 콜린스 씨, 캐서린 영부인께서 여기 오는 걸 반대하시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괜히 후원자의 심기를 거스르느니 친척들을 등한시하는 게 나을 듯 싶소. 존경하는 베네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걱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콜린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저는 영부인의 동의 없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 문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영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서 하는 말이니 우리 집을 다시 찾아오느라 그분의 심기를 거스를 것 같으면 잠자코 집에 있으시오. 그래도 우리는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테니 마음 푹 놓고요. 존경하는 베넷이 이토록 애정어린 관심을 주시니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돌아가는 대로 곧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하트퍼드셔에서 머무는 동안 가족들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 담아서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사촌들에게는 곧 다시 만날 거라 불필요한 인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당연히 엘리자베스 양에게도요. 베넷과 자매들도 적절히 예를 갖춰 작별 인사를 하고 물러섰다. 모두들 그가 그렇게 빨리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어서 놀란 모양이었다. 베넷 부인은 콜린스가 작은 딸의 둘 중 한 명에게 청혼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메리라면 설득에 넘어가 그의 청혼을 받아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메리는 다른 자매들에 비해 콜린스의 능력을 높이 샀다. 그의 생각이 옹골진 데가 있다며 자주 놀라곤 했던 메리는 콜린스가 자기만큼 똑똑하진 않아도 그녀를 본받아 독서에 힘쓰고 자신을 갈고 닦는다면 무척 마음에 드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와 같은 희망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루커스가 찾아와서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엘리자베스는 지난 하루 이틀 사이에 콜린스가 샬럿과 사랑에 빠졌다고 자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긴 했었다. 하지만 자신도 그럴 수 없었던 것처럼 샬럿이 그를 부추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예의를 차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놀라서 큰 소리가 튀어나왔다. 콜린스 씨와 약혼을 한다고? 맙소사, 샬럿, 말도 안 돼. 이와 같이 노골적인 비난이 돌아오자 그 이야기를 전할 때도 내내 차분했던 표정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는지 이내 평정을 되찾은 샬럿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왜 그렇게 놀라니, 일라이자? 콜린스 씨가 너한테 차였다고 해서 어느 여자한테도 호감을 못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니? 엘리자베스는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지려고 애쓴 덕분에 샬럿에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 무척 기쁘며 무한한 행복을 기원한다는 말을 제법 단호하게 전할 수 있었다. 네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알아. 샬럿이 대답했다. 놀랐겠지. 아주 엄청 놀랐을 거야. 너한테 청혼한 게 바로 엊그제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을 두고 찬찬히 생각해보면 너도 내 결정을 이해해주리라 믿어. 알다시피 난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 본 적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안락한 가정이야. 콜린스 씨의 성격과 연줄 그리고 생활 형편을 고려하면 그 사람과 나도 결혼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해. 엘리자베스는 나직히 대답했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은 다시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왔다. 샬럿은 별로 오래 있지 않았다. 친구가 돌아간 뒤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했던 말을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샬럿의 결혼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흘 동안 두 번이나 청혼한 콜린스의 괴이한 행위는 그럼에도 그의 청혼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평소 샬럿의 결혼관이 자신의 결혼관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세속적인 이점을 위해 더 소중한 감정을 전부 희생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 콜린스의 아내 샬럿이라니 상상만 해도 더없는 치욕이었다. 친구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자신을 실망시킨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선택한 결혼 생활에서 어지간한 행복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 23장
엘리자베스가 어머니와 자매들 곁에 앉아 샬럿이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그녀의 결혼 소식을 전할 권한이 있는지 미심쩍어 하던 때 윌리엄 루커스 경이 직접 찾아왔다. 샬럿의 부탁을 받고 베네카에 딸의 약혼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윌리엄 경은 베네카 식구들에게 두루 덕담을 건네고 두 집안이 인척으로 맺어질 가능성을 한껏 자축하다가 루커스의 약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를 들은 베네카의 사람들은 놀라다 못해 믿을 수 없어 했다. 베넷 부인은 예의를 넘어설 만큼 꿋꿋하게 그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항변했다. 항상 경솔하고 종종 버릇없이 구는 리디아는 시끄러울 정도로 크게 소리쳤다. 아우 세상에, 윌리엄 경,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콜린스 씨가 우리 리지 언니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세요? 그야말로 궁정에 출입했던 사람으로 지닌 품위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무례한 대접을 받고도 화내지 않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 경의 교양은 그런 대접을 꿋꿋이 참아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온갖 무례한 말들을 더없이 예의 바르게 들어주었다. 그와 같은 불쾌한 상황에서 윌리엄 경을 구해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한 엘리자베스가 그제야 나서서 샬럿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해 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면서 서둘러 윌리엄 경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네 아우성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막아보려 노력했다. 곧이어 제인도 기꺼이 축하 인사를 건네자 엘리자베스는 다양한 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는 등 콜린스의 성격이 훌륭하다는 등 헌스퍼드에서 런던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좋겠다는 등의 덕담을 건넸다. 베넷 부인은 사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윌리엄 경이 있는 동안 말을 많이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자마자 그녀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우겼다. 그 다음에는 콜린스가 속았다고 확신했다. 세 번째 말할 때는 두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네 번째에는 그 결혼이 깨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이 모든 가설에서 분명해 보이는 두 가지 결론을 끌어냈다. 하나는 엘리자베스가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에게 지독히도 몹쓸 짓을 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날 내내 주로 이 두 가지 점만 골똘히 생각했다.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됐고 어떤 것도 그녀를 달래줄 수 없었다. 그날 하루가 다 지나가도 그녀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꾸짖지 않고 엘리자베스를 볼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서야 윌리엄 경이나 루커스 부인에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달이 흐르고 나서야 그들의 딸인 루커스를 용서할 수 있었다. 베넷 씨는 이 일을 훨씬 더 차분하게 대했는데 솔직히 자신은 대단히 기분이 좋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제껏 꽤 현명하다고 생각해왔던 샬럿 루커스가 자신의 아내보다 더 어리석고 자신의 딸보다도 바보 같다는 것을 알게 돼서 기쁘다나. 제인도 이 결혼 소식에 놀랐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놀라움보다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을 더 많이 했다.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도 제인을 설득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할 수는 없었다. 키티와 리디아는 콜린스가 고작 목사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루커스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루커스의 결혼은 메리턴의 퍼트릴 한 가지 소식에 불과했다. 루커스 부인은 딸이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하게 돼서 뿌듯한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 베넷 부인에게 통쾌하게 안가품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자주 롱본에 들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떠들어댔다.
물론 베넷 부인은 그럴 때마다 행복한 마음이 싹 달아날 만큼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약한 말을 늘어놓았다. 엘리자베스와 샬럿은 자제력을 발휘해 서로 이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다시는 둘이서 서로의 비밀을 나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샬럿에게 실망한 엘리자베스는 언니에게 이전보다 더 애정어린 관심을 쏟게 되었다. 언니의 바른 마음과 섬세함을 좋게 보는 자신의 생각은 결코 흔들릴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빅리가 런던으로 떠난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돌아온다는 소식은 전혀 없어 날이 갈수록 언니의 행복이 염려되는 마음만 커졌다. 제이는 캐롤라인의 편지에 일찌감치 답장을 보내놓은 터라 당연히 다시 소식을 들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콜린스가 약속한 감사 편지는 화요일에 도착했다. 아버지 앞으로 온 그 편지에는 그 집에서 12달을 묵고 간 사람에게서나 나올 법한 온갖 진지한 감사 표현이 담겨져 있었다. 그렇게 편지 앞머리에 도의적인 인사말을 늘어놓은 콜린스는 수많은 열렬한 표현을 써가며 베네카의 상냥한 이웃인 루커스 양의 애정을 얻게 되어 행복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고 나서 롱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베네카 식구들의 친절한 초대에 자신이 그렇게 기꺼이 응한 이유는 오로지 루커스 양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다다음 주 월요일에 롱본에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또한 캐서린 영부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결혼을 승낙해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식을 올리길 바라시는데 자신의 상냥한 샬럿과 논의하면 이의 없이 자신을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 날을 하루빨리 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콜린스가 하트퍼드셔에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베넷 부인은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만큼 불평하고 싶은 마음만 컸다. 올 거면 루커스 집으로 갈 것이지 롱본으로 오겠다니 기이할 노릇이다. 이리로 오면 몹시 불편하고 극도로 성가시다.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손님이 오는 건 질색이고 연인들은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다. 베넷 부인은 조용히 이렇게 투덜거렸다. 그녀가 투덜거리지 않을 때는 빅리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크게 괴로워할 때뿐이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도 빅리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루하루 날짜가 흘러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메리턴에는 그가 겨울 내내 네더필드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베넷 부인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몹시 화를 냈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어김없이 반박했다. 엘리자베스도 걱정되기 시작했다. 빅리가 무관심해졌을까 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의 누이들이 그를 잡아두는데 성공했을까 봐 걱정됐다. 언니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고 언니 애인의 착실한 성품에 먹칠하는 것 같아 그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무정한 두 누이와 영향력이 막강한 그의 친구가 힘을 합쳐 설득하고 다아시양의 매력과 런던의 오락거리까지 가세하면 빅리가 사랑의 힘만으로는 당해내기 힘들지 않을까 불안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마음이 더 힘든 사람은 당연히 제인이었다. 하지만 제인은 속마음을 숨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있을 때도 그 문제는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심한 자제력과 거리가 먼 베넷 부인은 한 시간이 멀다 하고 빅리 이야기를 꺼내 그가 언제 올까 조바심 내는 것도 부족해 제인에게 빅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에게 희롱당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까지 퍼부었다. 제인의 한결같이 순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비난을 차분하게 참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콜린스는 정확히 2주 후 월요일에 다시 롱본을 찾았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만큼 환대를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행복에 부풀어 있어 크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베네카 식구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콜린스가 연애하기 바쁜 덕분에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있어줄 필요도 없었다. 그는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루커스 집에서 보냈으며 어떨 때는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야 롱본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베넷 부인은 정말로 더없이 딱한 상태였다. 콜린스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가 됐든 입만 뻥끗해도 극도로 괴로워하고 언짢아 하면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 루커스가 눈에 띄기만 해도 진저리를 쳤다. 베넷 부인은 앞으로 롱본의 안주인이 될 루커스를 볼 때면 질투심과 혐오감이 솟구쳤다. 샬럿이 베네카 식구들을 만나러 올 때마다 베넷 부인은 그녀가 그 집을 차지할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콜린스에게 말을 할 때마다 두 사람이 롱본의 사유지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죽으면 곧장 자신과 딸들을 그 집에서 쫓아낼 작정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베넷 부인은 남편에게 이런 생각들을 불평하듯 늘어놓으며 원통해했다. 정말이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보. 그녀가 말했다. 샬럿 루커스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되다니요. 내가 쫓겨나듯 그 애한테 이 집을 내주고 그 애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꼴을 보며 살아야 하다니요. 부인, 그런 암울한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더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랍시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으니 좋게 생각합시다. 이 말은 베넷 부인에게 그다지 위로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대꾸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툴툴거렸다. 우리 집 재산이 전부 그 사람들 차지가 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단 말이에요. 한정 상속만 아니라면 신경 쓰지도 않을 텐데. 뭘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요? 어떤 거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요. 당신이 그런 무신경한 상태에 안 빠진 걸 고맙게 여깁시다. 저는요, 베넷 씨, 한정 상속에 관한 거라면 어떤 거라도 고마운 마음이 안 드네요.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남의 멀쩡한 딸들한테서 재산을 뺏어가게 해놓느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더구나 콜린스에게 몽땅 넘어가다니요. 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냐고요. 부인이 직접 알아내 보구려. 베넷 씨가 말했다. 네, 여기까지 오만과 편견 1부였습니다.